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가상의 공간이고 그리고 특히 3D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모습의 마을에서 살고 싶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확장을 계속 하게 됐죠. 저는 작가 박혜수라고 하고요. 퍼펙트 패밀리 작가이면서 이번에 메타 파라다이스하고 뭐 몇 가지 새로운 월드들 기획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런 구성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C 오피스의 이창훈이라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을 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티슈오피스의 조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PM 역할을 맡아서 전체 프로젝트 매니징하고 기획이랑 이런 것들도 도와드렸습니다. 툰트라는 런칭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원래는 히든오더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툰트라라는 예술의 땅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다시 바꿔서 서비스하는 중이고요. 메타버스에도 성격이 되게 많은데 저희 메타버스는 말씀드렸듯이 문화나 예술 관련된 콘텐츠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땅이에요. 단순히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게임성을 좀 발현을 해서 그걸 좀 퀘스트 형식으로 전시를 본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의 어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가족 제도가 지금처럼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가짜 가족을 대여를 해서라도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복지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가상의 공간이고 그리고 특히 3D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모습의 마을에서 살고 싶을까? 아니면 어떤 공동주택에서 살고 싶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확장을 계속 하게 됐죠. 첫 번째 공동체가 세이버스라고 하는 채식주의자 공동체였고 그러고 나서 그 반려동물 공동체 앞으로의 사람들은 취향으로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먼저 두 가지로 오픈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되게 3D의 시뮬레이션으로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공동체로서는 조각공원을 어떤 마을에 어떤 지형에 넣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기왕이면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소멸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름의 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개척자들의 마을인데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각공원 말고 내가 원하는 터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탐험가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의 형식이 메타버스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가급적이면 그때 활동가분들이 우리 지역은 이런 자랑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다 되게 아낌없이 자랑하셨었거든요. 이제 그 컨텐츠를 가급적이면 영상에 넣거나 사운드로 바꾸거나 그러려고 좀 했죠. 실제적인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리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뭐 1인 가구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폐강이라든지 뭐 부여의 사랑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제적인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메타버스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충북 괴산, 그리고 강원도 태백, 그리고 충남 부염 각 세 마을에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뽑아서 세 개를 합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공동체 이름을 적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약간 미래의 화성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저희 앱이 이제 막 출시가 됐을 때 되게 황량한 어떤 사막 같은 환경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이제 인베딩하면서 선조 이제 쿤트라에 정착했던 개척자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그런 퀘스트 스토리라인을 이제 또 별도로 추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총 3개의 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뭔가 탄광 같은 황량한 지역부터 점점 발전해 나가는 녹지대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조고요. 발자취를 탐색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패스파인더 경로 탐색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차용했고, 어떻게 보면 엄청 의도하진 않았지만 화성의 그 패스파인더랑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그 탄광에서부터 오아시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야로 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풀어줬어요, 사운드로. 그래서 패스파인더에서 기구를 타고 곡을 그냥 OST만 감상해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부여가 그 기구를 할 열기구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걸 반영했는데, 만약에 곡이 그렇지 않았으면 되게 지루했을 수 있었는데 곡이 지역을 갈 때마다 바뀌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방이 있어요. 그 방 안에서는 실제 뭐 관 안에 누워본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유서를 읽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멘탈 케어 방에서는 그냥 괜찮다, 너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해주는 NPC들이 있어요. 그 NPC들 사이를 이렇게 유영하는,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곳에 가면은 실제 그 정신과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화풀이 방이라고 해서 뭐 직장 상사를 생각하면서 약간 권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전에 뭐 말씀드렸던 세이버스라든지 아트페타운 그리고 메타버스 본사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처음부터 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상해 보시면서 즐기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가상은 아니거든요. 현실이 있어요. 왜 이 도시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지. 그렇다면 좀 더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NPC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게임을 안 하고 음악 감상만 해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좀 해도 좋지 않을까. 특히 제 나이 때의 그 유저들에겐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이 3D 사운드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들리고 뭐 오른쪽에 있으면 뭐 왼쪽에서 들리고 뭐 이런 식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었고, 아시다시피 기술은 약자들에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좀 알려지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이런 기술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메타버스는 전시만 하기에는 그 장점을 못 살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상에서 이걸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해 봤을 때, 그래서 그 변화가 현실에서도 원한다면 전 현실에서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개인적인 기대고,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가 항상 메타버스 만들면서 하는 말이 실제 공간을 그대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좀 더 다른 하이브리드의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저희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평야 쪽에 둥지라고 하는 구조물 작업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작업은 전시장에서 제가 2년 전에 발표할 생각이었다가 좌절이 된 작업이에요. 입체 작가들은 실제 하는데 굉장히 좀 제약이 많거든요, 재료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실패나 드로잉이나 이런 게 쌓여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작업이 이렇게라도 살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그 조각이나 이쪽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전시의 방법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온라인에서만 뭔가 현실과 유리돼서 따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오프라인이랑 어쨌든 계속 엮이고 엮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상적인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능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다음 달 안에 음성 채팅 기능 같은 것도 이제 추가가 돼서 아티스트 분들이나 뭐 저희 유저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문화예술계 스피커들? 그런 분들 모시고 좀 이벤트 같은 것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좀 도모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 하면 되게 엄청 고도화된 기술이나 방대한 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에 대한 애정, 작가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술보다도 메타버스의 뭐 다음 가능성, 다음의 메타버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더 적합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